일자리 구하는 걸 단념한 청년들에게 3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청년들을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협의한 결과 엄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가 본격화한 재작년 구직을 단념한 청년은 22만 명에 달했습니다. 경기 악화로 구직 단념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선 이런 청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당정은 우선 구직 단념 청년들이 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청년들을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로 월 6만 원씩의 지원 예산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그리고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나 도시가스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과 함께 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그러면서도 지난 정부와는 달리 재정운영을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선 감세와 긴축이 아닌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다음 달 정기 국회 처리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